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공식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새롭게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루벤 아모림 감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이적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도 혼란에 빠뜨렸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닌 팀의 정신적 지주였기에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이적 결정에 많은 토트넘 주축 선수들이 분노하며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한 주축 선수는 손흥민이 없으면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다라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 위기 상황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례 없는 난관을 안겼다. 어젯밤 그는 선수단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해 동요하는 팀의 분위기를 잡고 선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팀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선수이며 그의 빈자리는 쉽게 메울 수 없다. 선수들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토트넘은 주축 선수들의 이탈 위기와 함께 팀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비 회장의 이번 결정이 과연 강력했던 토트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 토트넘 팬들은 실망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스타 손흥민을 환영하며 기쁨에 차 있다. 지난 9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8경기 162골 84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역대 14번째로 통산 400경기 출전한 선수가 됐고 구단 최다 득점 5위에 오르며 자타공인 토트넘 레전드로 등극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많은 기록을 남겼다. 2021-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지난해 여름엔 비유럽 선수들 중 최초로 토트넘 주장으로 선임됐다. 토트넘 주장으로서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리며 구단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은 존슨을 포함해 많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매체는 손흥민이 벌써 32세가 됐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문제다. 네비 회장은 크리스마스 전에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토트넘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이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대신 손흥민이 다른 클럽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공격 라인의 핵심으로 그의 뛰어난 플레이는 팀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손흥민의 뛰어난 양발 활용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손흥민의 성장과 성숙은 눈부셨습니다. 이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단수의 토트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의 최근 회의에서 네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밝혔고 손흥민이 클럽 감독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맨시티 보도지는 손흥민 영입 협상에서 역대 최고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제시된 급여가 케빈의 급여보다 높은데요. 메디스는 손흥민이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 리버풀 측이 손흥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비 회장이 허용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네비 회장이 맨시티와 합의하고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손흥민이 팀을 떠난다면 토트넘에서 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메디스는 손흥민의 지원 없이는 빛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격렬한 반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스는 부상 회복 후에도 체력을 100%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토트넘에서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는데 메디슨의 부재 기간 동안 토트넘은 12월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팀에서 메디슨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를 성공적으로 영입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이고 훌륭한 선수다. 내게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며 진정한 주장이다.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모두들 손흥민을 마치 가장처럼 따라서 깜짝 놀랐다. 손흥민과 매우 친한 무리 이외에도 나이언 힐스틱, 호이비에르, 로셀수 등 모두 손흥민을 진정한 주장으로 믿고 따랐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팀의 전설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가 떠난다면 토트넘의 정신이 위닝 멘탈리티 분명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순식간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치켜세웠던 미키 반더맨 인터뷰만 살펴보아도 토트넘 순부가 손흥민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면 선수단 대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해 보이는데요. 손흥민을 1년 더 토트넘에 체류하게 할 수 있는 큰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다니엘 레비지 평소 잔돌이로 유명한 인물인 만큼 소극적 태도로 팀의 전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레딧에서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목록입니다. 손이가 떠나면 유망주들은 전부 다 팀 떠나겠다. 순이 없으면 이 팀은 금방 무너질 걸 레비는 올여름 1천억 이상 준비해야 할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내기 내가 스포츠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 선수들을 봐 우리는 손이를 진심으로 원하거든 등등 토트넘 회장 레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최근 맨시티의 거대 구단주로서 약 2년 전부터 꾸준하게 맨시티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최고의 이적 조건과 예정을 보여왔던 만수르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카타르 원래 회의에서 손흥민을 위해서는 8,870억 원을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만수르의 해당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영국 축구에 마저 들썩일 수밖에 없었는데 평소 만수르의 원래 외의 발언으로 볼 때 절대 장난식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수르는 약 3개월 전 EP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수이다. 그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팀이 나설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아름다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영입 전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추구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침 발언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트랩을 진호 만들어내면서 슈퍼스타들을 대고 영입한 맨시티가 손흥민을 눈여겨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 해방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역시 머니로 섭섭하지 않게 손흥민을 주고 싶어하는 만수의 꿈이 현실이 될 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절친 데브라이너 역시 정신계약을 맺으면서 손흥민을 추천하기도 했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손흥민의 영향력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